신도들 졸을 때 딱. 신도들 졸 때. 아멘. 기어 타임즈. 네, 링컨 브루스터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팬더 싱싱싱의 완성형 기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얘가 나왔으니까 한번 간만에 스쿼드, 스쿼드. 탑 스쿼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이제 그 스쿼드에 아주 유리했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쉬. 특히 네쉬, 아이바네즈 뭐 이런 유의 기타들은 너무나 그 스쿼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타 브랜드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탑10에서 한 브랜드가 독식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각 브랜드의 최고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빼고 그죠. 탈락이죠, 탑10 그냥. 안에는 그냥 브랜드별로 한 대씩만 네. 올라올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탑10이 뭐냐도 되게 관심이 많지만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고 득점의 기타가 무엇이냐, 각 브랜드의 그죠? 대표 선수,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탑스쿼드의 1위, 1위는 88.33. 아직까지 90점 넘은 기타는 없습니다. 88.33의 네쉬의 SO7 험싱싱. 오. 이 네쉬가 사실은 스쿼드에서, 이 탑스쿼드에서 브랜드별로 하나씩만 하자, 이거 한 게 네쉬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쉬가 탑10에서 거의 뭐 6, 7개를 먹어가는 시점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빼버렸고요. 네. SO7 88.33. 그리고 2위는 이것도 처음 등장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라리 바실리오. 아. 네, 금보라. 금보라. 금보라 모델이 금보라. 아이바네즈의 현재 대표 선수고요. 네. 87.67로 현재 스쿼드 살벌, 2위입니다. 살벌한 기타. 그때 뭐 저 주변에서도 야, 그거 라리바실리오 어때? 그거 어때요? 막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았고 실제로 구매해 가신 분들도 맞아, 많고요. 맞아. 일단 그 예쁘고 성능 좋은 걸로는 그게 이제 역대 최고가 아니었나? 그죠. 아름다움과 사운드를 함께한 기타. 맞아요. 외관 점수가 뭐 19, 20, 20 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바네즈에서는 라리 바실리오. 그리고 3위는 마제스티입니다. 그죠. 뮤직맨의 마제스티. 이거 재밌는 거는 마제스티를 마제스티가 깼거든요. 그죠. 같은 맨날 마제스티. 네, 마제스티끼리만 깨요. 맞아요. 네. 마제스티 메이플 탑 모델 87.33으로 현재 3위입니다. 그리고 듀젠버그 팔로마 카탈리나 메탈릭이 86.33. 의외로 좋죠. 듀젠버그가 지금 4위에 좋죠.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바로 팬더 USA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선수가 바로 링컨 브루스터. 네, 얘입니다. 링컨 브루스터 86점입니다. 그리고 야마의 PAC-P12가 84.5로 6위, 깁슨의 642S-335, 60th 체리 울트라라이트 에이지드가 84점으로 7위, 8위는 마이클 터틀입니다. 마이클 터틀의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모델이 82.67로 8위, 스커베슨 니벨룽 6 남 스페셜이 82.33으로 9위, 아리스티데스 H07R 모델이 82.3으로 10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커베슨하고 아리스티데스는 일단 정마토빨이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가 리뷰했으면 아마 이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다채로운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놀라운 거는 아티스트 모델이 두 개나 있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우리가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리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덕에 알게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찐이었던 게 아티스트 빨이 전혀 없이 이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에릭 크래프트 시그니처야 아니면 뭐 슬래쉬야 이랬으면은 그 있었을 거예요. 텐데, 그 로열티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저 링컨 브루스터가 누군데 누군데 기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아티스트의 시그니처는 거부감이 약간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거 사서 뭐해 이렇게 되는데 그걸 뛰어넘을 만큼 좋았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시그니처가 아니죠. 네. 시그니처가 여기 잘 만든 기타죠. 지금 현재 전체 탑스쿼드 랭킹 5위에 빛나고 있는 모델이고요. 4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4위요? 네. 4위는 의외로 듀젠버그입니다. 아, 듀젠버그 팔로마 카탈리나 메탈리. 과연 듀젠버그를 제낄 것인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끼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점 가면서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하면서 맞아요. 옛날에 높았던 점수들이 가성비 영역에서 떨어지면서 네. 추가로 등장하는 기타들이 예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링컨 브루스터 시그니처가 예전에 아즈텍 골드 색상이어서 완전 금색 네. 양조장 기타 저희가 아주 인상 깊게 봤었는데 오늘은 올림픽 화이트.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요소에서 점수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펄이 살짝 들어갔어요. 네, 살짝 펄 들어간 느낌. 그래서 그때 링컨 브루스터 모델이 384만 9천원이었던 게 2022년 9월 지금 이제 2년 됐잖아요. 네. 2년 동안 약 한 5%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운드가 34, 35, 36
디자인이 17, 18, 19. 그래서 아, 은총 씨가 이때 88을 주셨거든요. 네. 84, 86, 88로 제가 좀 많이 하드캐리를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평균 점수 86이 나왔는데 선생님은 금은총. 윤종 씨는 금메달 팬더. 저는 오브 더 기타, 바이 더 기타, 포 더 기타. 기타만을 위해서 와, 정말 만들어진 기타다. 링컨. 네,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링컨이라서.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접대는 금색이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 화이트. 올림픽 화이트 펄이 네. 살짝 들어갔는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색깔을. 저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 저는 금색 가져왔을 거예요. 저도 네. 금색이 더 많아요. 그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대에서 내가 쓰든 네. 뭐 네, 레코딩으로 쓰든 네. 또 예, 뭐 금색. 네. 금색. 이건 뭐랄까 잉베이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가짜 옷을 같아. 약간 이게 그 뭐랄까 링컨 브루스터는 우리가 처음에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금색이어야 링컨 브루스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선입견이 좀 네. 생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컬러 취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취향에 맞춰서 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팬더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모델 링컨 브루스터입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전편에 워낙 자세히 다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카드 타고 와서 링크 보고 오시면은 더 이번 시간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고요. 나머지 스펙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되는 걸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마스터 볼륨이 요게 그게 돼요. 그 부스터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예, 스위치가 되고요. 부스트가 이제 푸시로 이 풀로 뽑아 버리면은 여기 이제 부스터가 온이 되는데 부스터가 온된 상태에서는 톤 원이 톤으로 먹는 게 아니고 부스트 미드 부스트 레벨로 먹게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부스트가 미드 레인지를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8까지 이렇게 만져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스트를 올리고 더 올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 컨트롤부에서 유일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냥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네, 이렇게 5단 네, 셀렉터입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00이 넘었네요. 그때는 384만 9천 원이었고요. 이번에는 408만 9천 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 프레트 뚫려는 77mm고요. 아즈텍 골드 색상 아니고 올림픽 화이트입니다. 네. 바디는 애쉬의 글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원피스 메이플의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소프트 V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너 42.8mm, 스트링은 펜더의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컴파운드 레디우스, 9.5인치에서 14인치, 241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브릿지 픽업, 여기 이게 디마조 픽업 세트였던 걸 은총 씨가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에어리어 61, 그리고 에어리어 5858 이렇게 브릿지 미들렉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이 트래블 블리드가 되어 있어서 고음 역대 잘 살려서 연주하실 수가 있고요. 푸시풀로 부스트를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 톤 1은 미드 부스트 레벨로 그 부스트가 온 됐을 때 만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톤 2는 브릿지 픽업의 톤을 담당하고요. 5A 픽업 셀렉터에 브릿지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파핀 암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겠죠 뭐. 좋겠죠 뭐. 좋아요. 아 우리가 그때도 여기서 놀랐어요. 뭐 귀에 빡빡대로 꽂히네 이러면서. 맞아요.
아 너무 좋다. 야,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부스트 기본기가 너무 좋아요. 부스트 뽑아서 네. 한번 살짝. 너무 커가지고 네. 조금만 보여주세요. 오 잘 사셨거든요. 오 좀 정신이 번쩍 드네. 여기 미들 부스트가 이건 이따 개인 넣고 개인 부스트로 한번 써봐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신도들 졸 때 딱. 신도들 졸 때 안해. 저 이거 실제로 했었던 경험인데. 교회 다닐 때 그 좀 네. 대형 교회였어요.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좀 크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저기서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빵쳐져 목사님도 빵쳐져가지고 그러게요. 어. 그거를 이제 말로 안 하고 미드 부스트로 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미드 부스트로 하면 됩니다. 마샬이요. 네. 가볼게요. 거의 또 이것도 그 앞에서 이제 신도 졸고 있을 때 네, 그 선생님 군필 던지듯이 제가 너무 세게 쳤네요. 거의 약간 무슨 성령 발사 이런 느낌으로 네, 군필로 이제 조는 신도를 깨웠어요. 네? 좋습니다. 다양하게 졸음을 깨울 수 있는 기타. 아 근데 이 사운드를 듣다 보면 우리도 그때 막 듣다가 아니 도대체 뭐 하는 목사님이길래 이런 기타를 쳐? 그렇죠. 이랬었는데 진짜 기본기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개인 듣다가 중간에 그 네. 미드 부스트 켜가지고 네. 개인 부스터도 살짝 걸어볼게요.
영화 마샬 날개인에서 이렇게 수율 100%의 소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없는데요.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그냥 뭐 벌써 한 줄 평이 나온 것 같아요. 벌써 나왔어요 한 줄 평. 와 이건 진짜 진짜 기타가 너무 잘 만든 좋은 기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고 아는 소리긴 한데 다시 들었는데 또 새롭네요. 네 맞아요. 오, 또 새롭네요. 진짜. 저도 아까 사실 점수 보면서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거 했는데 그럴만 했습니다. 진짜 좋네요 소리. 진짜 좋네요. 야 이렇게 알차고 성실하고 막 뭔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개성할까 그래서? 아 좋네요. 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너무 잘 들어봤고요. 바로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링컨 울트라 블루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링컨 울트라 블루스터 알겠습니다. 저는 싱글 픽업 달린 기타 중에는 얘가 끝판이고 대장이다 그래서 네. 싱글 대장. 싱글 대장. 약간 슬프긴 하네요. 네. 붙여놓으니까 슬프네. 싱글 중에는 얘가 왕이더라. 네, 의미는 좋았는데 붙여놓으니까 약간 슬퍼지는 네, 싱글 대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타는 뭐 부스터도 뭐고 다 좋지만 그냥 처음에 앰프 꼽자마자 딱 쳤을 때 그 클리폰의 그 성실하고 알찬 꽉 찬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기본기가 기가 막힌 기타. 기기기. 기기기. 네. 좋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3. 그때 84보다 1점 떨어지셨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9, 디자인 19, 총점 88. 은총 씨는 이 디자인도 뭐 아즈텍 골드만큼이나 네. 좋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또 고급스럽다고. 저는 솔직히 금색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 오히려 이게 더 네. 좋으시군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사실 이거 디자인으로 치면 전 20 주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은총 씨는 88, 그대로 88.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5점. 저도 저번에 드렸던 86보다 1점 떨어졌는데 그 1점이 어디서 떨어졌냐? 디자인. 디자인. 저는 아즈텍이 더 좋습니다. 아즈텍 골드. 평균은 85.33. 뭐 물론 86을 넘지 못했지만 어차피 넘었어 봐야 스쿼드 안 바뀝니다. 안 바뀌. 네. 어차피 링컨 블루스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좋아요. 86, 85.33. 야 아티스트가 두 번 연속 등장해갖고 두 번 다 85점을 넘게 받는 건 이건 진짜 레전드네요. 레전드. 이 팬더 중에는 진짜 그냥 깡패다. 네, 진짜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싱글의 왕입니다. 아티스트가 이게. 좀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에릭 크랩튼이라든지 이렇게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아니 기타 안 쳐도 먹고 사시는 분인데. 사실 설교만 하셔도. 설교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야 이제.
기가 막힙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 성경충만한 기타. 네, 특히 우리 또 성충기. 성충기. 아, 그 또 엄청난 졸음을 쫓는 기타. 네, 졸쫓기. 졸쫓기. 네. 굉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링컨 브루스터 역시나 예전에 받았던 점수가 이게 뭔가 그때 거품이 아니었다라는 예,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정말 팬더의 최고의 기타 중 하나, 링컨 브루스터 정수의 정수입니다. 네, 팬더의 싱글의 정수 예.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링컨 브루스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네, 네. 뭘 받는 것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거 제 생각에는 또 제 입고 뜨면 뭐 또 금방 품절될 거예요. 링컨 브루스터가 인기가 많아서 빨리 나가는 제품이라 뭐 저희가 아무리 뭐 칭찬을 한다 한들 뭐 아까 형 말한 것처럼 간다 그래도 빨리 알아서 더 맞아요. 네. 저희가 뭐 무슨 뭘 엄청 칭찬할 때 저거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잘 안 계시겠지만 네, 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뭐 교회도 안 된 게 네 아무 상관 아니 뭐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네. 자, 없던 신앙도 생기게 할 것 같은 기타 네, 링컨 부스터 네. 가지고 보셨고요. 다음번에 업신기 또, 업신 없던 신앙도 온갖 별명이 다 생기는구나. 업신기 네, 잘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또 김치찌개 2시간 연속으로 했으니까 이제 된장찌개로 가야죠. 된장찌개적이야? 깁슨으로 갑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진짜 유명한 아티스트 시그니처도 아닌데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유명한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네, 이제 나오죠. 거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무슨 누구누구 명인 된장찌개. 네. 슬래시 된장찌개. 그렇죠. 슬래시 된장찌개. 네, 다음 시간에 슬댄이죠. 슬댄. 네, 슬댄. 슬래시 제시카 레스폴 스탠다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God bless you입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즈.